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는 센터의 대표 김용광입니다. 여민복지협동조합은 어르신과 종사자와 기관 삼위일체가 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돌봄 종합센터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크게 한 여섯 가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르신 가정에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하고, 목욕 서비스가 필요로 한 어르신들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침에 모셔와서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맛있는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제도권 외에 있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 일상편의 서비스, 일시재가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은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된 것 같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마음만 있지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돌봄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힘이나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 장교양 13주년 차를 맞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배출된 인력은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한 38만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장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그나마 가족 케어를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구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우를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국가적 정책으로 좀 발전시켜 주면은 부족한 인력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 근속 연한에 따라서 3년차, 5년차, 8년차 해서 차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별로는 근속 연수에 따른 수당 또는 근속 시간에 따른 수당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수당의 도움이 그렇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 상승에 비례한 수가 인상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이 초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도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요양보호사 하는 일이 법에서 정한 틀을 벗어난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이탈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대우받기보다는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역사회와 공단과 복지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면은 좀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제공하는 사람들도 신바람 나는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는 학력과 모학과 이런 것을 연영 전혀 고려치 않고 교육만 이수하면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문화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에 따른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신체 기능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케어를 하고 단순 노동과 같은 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2등급 요양보호사가 일을 또 했었습니다. 또 장기양 등급 외에 있는 돌봄 SO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닌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돌봄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질병 유행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질 높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돌봄에서 제가 제시하는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르신이 편안한 세상,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요양보호사는 신바람 나는 세상,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의뢰하고 요청하는 보호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부담을 좀 크게 감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서비스가 됐으면 합니다.